안녕하세요, 가르시예요. 오늘은 한 시간 만에 완성되는데 맛까지 좋은 족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삶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맛있게 즐기시려면 이 껍질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이제 마트에 가보면 이 덩어리 아롱사태만 이렇게 아롱아롱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삶아 놓으면 그냥 고기 삶아 놓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껍질이 있어야지 더 훨씬 족발 느낌이 나니까. 아시는 정육점에 부탁을 하시면, 하루 전에 부탁하시면 이렇게 손질해서 다 깔끔하게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잘 삶아지도록 좀잘 썰어준 다음에 칼집을 내주셔야지 양념도 잘 배고 안에까지 골고루 잘 익는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 건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부글부글 끓는 물에 족발 넣고 그 다음에 간장과 설탕을 이렇게 충분히 정량을 넣어주셔야지 잔내 내지 않고 맛있게 삶을 수 있답니다. 월계수잎과 계피는 고기에서 나오는 잡내를 잡아주니 이것도 필수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파, 통마늘, 생강은 특유의 향으로 아주 더 맛있는 족발을 만들어주겠죠? 무가 들어가서 으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기에 나중에 소화를 도와주는 그 맛을 이끌어줄 거예요. 그래서 무도 살짝 넣어주시고. 또 이것만 넣어서는 색감이 잘안 나요. 그래서 커피가루 넣어주면 이것만 넣으면 조금 간이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된장으로 또 구수한 맛을 내서 훨씬 더 느끼하지 않고 감칠맛 나는 족발을 만들어 줄 거랍니다. 이제 맛술을 넣어줄게요. 맛술은 잡내도 마지막 있는 끝까지 남은 잡내도 잡아주고 또 단맛까지 이끌어내주니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연의 단맛을 내줄 사과를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죠? 이게 재료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 우리 맛있는 족발을 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은 다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 빠지면 맛이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뚜껑을 덮고 잠깐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센 불에 30분 동안 끓여줄게요. 어때요? 30분 정도 끓였는데 색감이 제법 나기 시작하죠? 오, 맛있겠어요. 그래도 안에 간이 더쏙 배게 조금 더 끓여볼 거예요. 불을 줄여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 아까보다 색깔이 더 진해졌지요. 이제 이대로 불을 끄고 10분을 더 놔두면 더 부드러운 족발이 된답니다. 불을 꺼볼게요. 부드럽게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푹 찔러 볼게요. 족발은 식어야 맛있으니 체에 맞춰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족발 보면 껍질이 반지르르하고 정말 윤기 나서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그게 바로 팁은 여기에 이렇게 참기름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색감이 이제 나기 시작하죠? 거기다 또 고소한 향도 더해져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렇게 완성된 족발은 상추, 깻잎, 무쌈, 부추겉절이, 쌈장, 새우젓, 겨자 소스, 고추와 마늘과 함께 즐기시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겠죠? 여러분도 촉촉하고 쫄깃한 이 족발 손쉽게 만들어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